가시죠 바로. 야, 송정이 이렇게 멋있는 곳이었구나. 얄르 얄르 어, 외국 같죠? 와, 너무 멋있다. 사람들이 잘 몰라. 송정이 이럴 거라는 거. 함소희 선수 버킷리스트가 서핑 배우겠다는데요? 아, 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서핑하는 건데 어떻게 또 이렇게 송정에서 한국 챔피언, 서핑의 챔피언 옛날에 선생님 박성준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고만 만나는데 오늘 또 박성준 선생님 만났습니다. 지금 덩치가 엄청 크신데 엄청 서핑을 잘해요. 오늘 한번 함소희 선수 한번 서핑 한 번도 안 타봤죠? 네,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또 양르님들이 운동을 다 좋아하시니까 서핑이랑 어떤 운동이고 어떤 기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예. 서핑은 원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운동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서핑 자체가 정서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에 정신 수양하듯이 라이프 스타일과 정신적인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노는 거에 취미다 생각하시고 그냥 쉽게 와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오셔가지고 음악 듣듯이 그렇게 감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물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예. 안전수칙 같은 거는 동반이 되기 때문에 예. 반드시 제대로 된 곳에 가셔서 이제 제대로 이제 이수를 받으시고 수업을 한번 하시는 게 좋죠. 그 제가 알기로는 송정 가면 베어 브라더스를 가면 된다고 하던데. 자, 기본기 한번 배워보시죠. 물 위에 떠 있죠? 저 오른발 잡고 모두 오른쪽에 놓고요.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게 돼요. 물 위에 떠 있으니까 그러면 넘어지게 되겠죠. 최대한 압박을 하고 올라갈 텐데, 자,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어디에 엎드려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그러면 중앙 정도에 손을 놓고요. 중간 정도에 가슴을 이제 압박하고요. 자, 그쪽 따라가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패들링이라는 걸 할 거예요. 패들링. 팔을 저어서 나가는 동작이 해서 우리 지금 엎드려서 팔로 다 할 거예요. 팔로. 자유형이랑 비슷한데요. 자유형은 몸을 저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몸이 흔들리면 안 돼요. 보드만 가만히 있고요. 자, 보드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을 저어서 나가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할 건데 다리는 벌어지면 안 돼요. 쉬시고 다시 상태에서 가볼 거예요. 끝만지 알겠죠? 쉬어요. 엎드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패들링에서 나가볼게요. 패들링에서. 그렇지. 그래서 나가볼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일어나는 동작을 해볼 거거든요. 들어가서. 아니 해볼 겁니다. 아니 되게 세지는 아니지. 격투기만이에요. 일어나는 동작 한번 해볼게요. 자, 엎드려보세요. 엎드려보세요. 그 상태에서 자 일어나 볼게요. 그냥 자 그냥 일어나 볼게요. 그렇지. 어, 그렇지. 자, 왼발 잡이니까 왼발이 뒤로 갈까요? 왼발이 뒤로. 너무 맞죠. 자, 상태에서 우리 서핑은 태그로 움직이거든요. 상태로 옆으로 가. 이 상태에서 자, 중점 바라보고 자, 앞손은 다른 방향, 뒷손은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랑 무릎을 자, 중심 잡아야 되겠죠. 발이 무릎에서 일자로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앞발은 살짝 옆으로 이렇게 해서 정면 바라보고 할 겁니다. 무릎으로 안쪽 역할을 하고요.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바로 일어날 거예요. 예. 가시죠 바로. 야, 송정이 이렇게 멋있는 곳이었구나. 자, 왼발잡이는 BC를 왼발에 스트랩이 왼쪽 부분이 반납으로 가게 해서 돌아다니기 역시 바로 가세요. 옆에 있는데 재밌죠? 예, 네, 보고만 있는데 재밌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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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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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도 처음 타는데 일어나네요. 잘했어, 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뭐였어요? 일단 시선이랑요. 그 다음에 처음에 어차피 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단체로 멘탈적인 문제인데 근데도 대단한 거지. 이제 그냥 한번 타볼까요? 와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 실력 다 빼고요. 아 그냥 어떻게 타는 건지. 예. 뭐 잘 탄다 이게 아니고 힘을 뺄 줄 알아요. 힘을. 힘을. 저까지 들어갔다 나와볼게. 저 타고. 끝에까지. 예. 자 그냥 들어가. 제가 와봐. 따라갔을 때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 탔습니다. 탔습니다. 우와. 우와. 오, 저 멀리서부터. 저 멀리서부터 오고 있어요. 우! 야! 저 끝에서부터 왔어요. 저 끝에서부터. 진짜 멋있어요. 갔다 왔는데 진짜 숨도 안 차잖아. 숨이 안 차. 아. 그러니까 천천히 운명을 받아들여야 돼. 자 마지막 하죠. 마지막 도전. 마지막 도전. 재밌죠 그냥. 그냥 파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성에서 해 보니까? 재밌어요. 이게 진짜 제가 동영상이랑 이거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서핑하는 방법을. 근데 막상 몸이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무서워가지고. 오늘 파도가 좀 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많이 세서 그렇고요. 예. 사실은 이런 날은 거의 초보 레슨을 안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 송정을 좀 자주 놀러 와요. 전국에서 많이 와 있더라고요. 자취하면서 서핑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던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송정에 이분이 계십니다. 박선주 선생님이 계십니다. 베어 브라더스. 저도 있습니다. 베어 브라더스. 함서희 선수도 항상 송정에 요즘에. 저도 항상 송정에 있습니다. 송정이 이사하기 하고 사람들이 DM 되게 많이 보내시는데 집은 서면인데 바다가. 나도 그러니까. 바다가 좋아서. 네, 예. 감사합니다. 양릉.